23시 현재 사고 인근 해역의 관측 정보입니다. 비는 그치고 안개가 낀 가운데 시정 상태가 무척 좋지 않습니다. 현재 가시거리는 0.3km, 기온은 12.9도, 수온은 1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초속 2m로 약하게 불고 있고요. 이 물결은 0.4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 경상남북도와 충남 내륙, 충청북도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상남북도에서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이 남부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때문에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경상남북도, 강원 영동은 흐리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조금 온 뒤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단계에 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이 11도, 진도는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이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강릉이 15도, 부산이 19도, 진도가 17도로 경상남북도와 강원 영동은 오늘보다 낮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 모레 기온은 서울 기준으로 아침 11도, 낮에는 20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